안녕하세요, 김진옥입니다. 작년에 간장게장 소개한 적 있었는데요. 그 레시피 들어가는 재료가 많다고 하셔서 오늘은 집에서 쉽게 있는 재료로 만드는 간장게장 소개합니다. 밥한 공기로 부족한 간장게장 만들어 볼까요? 봄철에는 암게로, 가을철에는 수게로 간장게장 담그시면 좋습니다. 활게를 구입하시고 냉동실에 채소 5시간 이상 급냉을 합니다. 냄비에 마늘 20개, 통후추 한 숟가락, 생강 5토막, 양파 1개 토막낸 거, 황기 소량, 대파 1개, 물 1리터, 멸치 다시마 육수 1500ml, 간장 1리터, 소주 250ml, 매실청 250ml를 부어줍니다. 매실청 대신에 올리고당 넣으셔도 되고요. 소주 싫으신 분들 미림이나 맛술 넣으셔도 됩니다. 센 불에서 끓으면 뚜껑은 살짝 걸치듯 덥고요. 중불에서 15분 정도 끓여줍니다. 15분 끓인 후 불을 끄시고요. 그대로 식혀도 좋은데요. 저는 집에 레몬이 있어서 레몬 한개 슬라이스로 썰어서 넣고 식혀주었습니다. 식힌 간장물을 체에 받쳐준 후 간장물을 냉장고에 넣고 완전히 차갑게 식혀줍니다. 꽃게를 구입하시기 전에 간장물을 미리 끓여서 차갑게 식혀서 냉장고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간장물 식히는 동안 고명으로 넣어줄 재료 준비합니다. 마늘 5개 얇게 점이시고요. 양파 1개 큼직하게 토막내고, 청양고추, 홍고추 토막내어줍니다. 홍고추는 색깔 내려고 넣는 건데요. 생략 가능합니다. 5시간 정도 급냉한 꽃게를 손질합니다. 꽃게를 급냉 후 손질을 하셔야만 손질할 때도 편리하고요. 살도 잘 빠지지 않는답니다. 깨끗한 솔로 구석구석 닦아주시고 체에 받쳐 물기를 빼줍니다. 반찬통에 손질한 꽃게의 배가 위로 보이게 차곡차곡 담아주시고요. 준비한 양파, 마늘, 고추를 골고루 넣어주시고요. 차갑게 식혀준 간장물을 부어줍니다. 뚜껑은 덮고요. 냉장고에 이틀에서 3일 정도 숙성 후 드시면 되는데요. 간장게장은 되도록 일주일 내에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에 장시간 보관하고 드시고 싶을 때는 간장물은 따로 한번 끓여서 식혀서 간장 따로 보관하시고요. 꽃게는 지퍼에 담아 냉동 보관하신 후 드실 때 자연 해동하시고 간장물과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밥도둑 간장게장 맛있게 성공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